안녕하세요. 오카나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나만 구원받아 행복할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또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속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의미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다른 나라 사람보다는 우리 동족을 더 위하게 된다는 것을 아주 재치 있게 표현하는 속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 역시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 하는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임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는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특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시 그 마음에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도해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바울은 자기 동족을 생각할 때 마음이 계속 편치를 않았던 것을 지금 9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1절에서 그는 거짓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하고 그는 자기 심정을 피력합니다.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이 뭐 어떻게 다르냐,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바울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오래가는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표현을 바꾸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이스라엘 동족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큰 고통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고통은 단순히 자기 동족이 예수 안 믿으니까 느껴지는 단순한 고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통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종의 울분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원통함이 그 속에 있어요. 무엇이 그렇게 원통한가?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
예수 안 믿어서 불쌍하지만은 거기에 더 하나 보태서 원통해서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이유를 4절 5절에서 그는 설명을 합니다. 왜 원통한 아픔이 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진 특권 혹은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희에게는 여덟 가지가 특별히 주어졌습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시는 것, 그 다음에 예배,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다. 이 여덟 가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녀로 입양시켰다는 말입니다. 아무 가치고 가치도 없고 무슨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로 삼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얼마나 그 영광이요 특권입니까?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그 영광을 본 민족이 없습니다. 시내산 광경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구하시는 영광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아니면 나팔소리로 아니면 하나님의 웅장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민족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과 상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의 표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세워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그 언약의 표로 주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치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와 같이 장엄한 약속들을 주신 예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배우고 알 수 있는 자리에 그들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큰 축복이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영광 특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이 특권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항상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제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땅에서 장수할 것이요 너희 후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각종 약속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이 약속들을 그들이 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 자랑스러운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시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그 조상을 통해서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으며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의 기득권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만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특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에 관한한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가 된 자들이지 절대로 꼬리가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막힌 비극을 연출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복음을 거부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 받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의의를 부인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다가 나중에는 꺾이운 가지가 되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동족이 믿음 복음의 원수가 되고 제일 꼬리가 되어버린 것을 볼 때마다 바울은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고 답답하고 원통해서 못 견디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의 심정입니다. 이렇게 자기 동족의 어려움을 가지고 고통하다가 보니 자연히 연민의 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변해갔습니다. 어디까지 바울이 그의 마음을 쏟았느냐? 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바울의 마음이 갔느냐? 바울의 고통이 어디까지 발전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어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기 동족이죠? 동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끊어진다 하는 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삽입한 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받을 필요가 있다면 차라리 저주받겠다. 내가 내 동족을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 동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대가를 치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저주를 받는다 하는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아나테마 하는 헬라어 말인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특별히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남녀노소 생명을 가진 것은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 고스란히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성을 자기의 제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도 손대지 말고 깨끗이 소멸시켜라. 이 말이 아나테마, 저주받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자기를 어느 위치에까지 갖다 놓았느냐. 내가 여리고 성에서 완전히 불에 타서 소멸되는 물건이나 아니면은 칼에 찔려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처럼 완전히 저주받은 것처럼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만 구원할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심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극치지요. 정말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참 자기를 내던질 뜨거운 심정이 없는 사람이면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런 심정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을 평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도 자기 동족이요. 태장을 때린 사람도 자기 동족이요. 재판에 붙인 사람은 자기 동족이요. 감옥에다가 2년 3년 가두어 놓은 것도 자기 동족이요. 그야말로 사기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자도 자기 동족이요. 하나 끈끈 전부 다 자기 동족으로부터 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를 갈면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원수였지만은 바울은 그들의 죄를 미워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고통을 받을수록 자기 동족이 더 불쌍하고 더 마음이 간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끝이지 않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눈을 감을 때마다 자기 동족을 버리지 말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0장 1절을 여러분이 잠깐 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두 가지 이중으로 씁니다. 원하고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합니다. 여러분이 9장 3절을 집에 가서 외우시면서 10장 1절을 항상 곁들여서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9장 3절의 그 내용의 의미가 무언가를 여러분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가슴에 고통하고 끊이지 않는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이 백성,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진 그 고통에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원통해서 답답해하는 마음, 사랑해서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온통 담긴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민족이 뭐 유대나라 민족처럼 특별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바울이고 우리는 우리고, 그런 의미에서 9장 10장 11절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것은 건너뛰어서 바로 12장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9장에 있는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도전을 받아야 하고 교훈을 받아야 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8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겼는가? 아무도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나는 확신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다. 그러므로 나는 감격스럽다 하는 모습을 8장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바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8장을 읽고 나서 덮어두고 한 3일 지나고 나서 9장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안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속성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한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8장 읽으시고 바로 9장으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야, 그렇게 구원의 환희에 젖어가지고 기뻐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시름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이다니,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당혹감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이 생각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9장 1절에서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쓴 것은 대단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8장 읽은 사람이 9장으로 들어가서 바울의 심정을 들여다보면 꼭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준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거짓말처럼 생각하지 말라.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진실로 말하는 것이다. 1절에서 자기가 변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서 보는 이 양면성, 혹은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것이 저에게는 대단한 충격과 도전과 자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세에서는 그 구원이 영원히 한 사람의 운명을 행복과 불행으로, 축복과 저주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바울처럼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 그것으로 족하니? 그렇게 너 혼자 구원받았다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행복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예 하려다가 대답을 못합니다. 왜? 바울을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라고 합니다. 너 바울 봐.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바울처럼 구원의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나 바울은 지금 마음에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큰 사람일수록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 때문에 오는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나는 구원받고 기쁘고 감사한데 다른 형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정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바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으로부터 헛된 꾸지람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옥목사,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예, 주님 있습니다. 너 구원받은 거 굉장히 기쁘지? 감격하는가? 예,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형제들 때문에 바울처럼 마음에 쉬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통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대답할 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이것이 저의 심정이에요. 목사가 뭐 저래 해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저에게 질문을 던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 구원의 확신 있지? 할렐루야. 너 기쁘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 그래 행복하니? 예, 행복합니다. 너 어째 행복하니? 좋니? 너 가정에? 너 이웃에? 아직도 예수 없어 망해가는 사람 놓고 너 고통하니?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가슴에 끊임없이 찌르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나중에는 나 자신을 완전히 저주받는 자리까지 던진다 할지라도 형제를 구원하고 싶다는 그 높은 경지까지 내 고통이 승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께 양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가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통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고난 주간에 어떤 믿음 좋은 여성도로부터 그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 자매는 매년 고난 주간이 되면 한 주간 동안 금식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키고 오는 자매였습니다. 본인이 또 금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니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금요일날 제가 만났습니다. 한 5일 정도 금식한 다음에 만났는데 얼굴은 퍽 초췌해 보입니다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맑아 보이고 참 환해 보이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입으로부터 참 아름다운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뭉클한 감격이 내 가슴에 치밀어 올라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가 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하니 눈물이 막 쏟아져요. 나 같은 거 주께서 구원해 주신 거 얼마나 고마운지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서 닦느라고 혼이 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것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예수 이렇게 좋은 구원을 나 혼자만 받고 이 예수 모르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서 또 눈물이 뜨겁게 흐르는 것을 제가 주체하지를 못했어요. 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우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 주여 목사에게도 저런 은혜 좀 주세요. 남자가 막 꾸질꾸질하게 울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 저 예수가 너무 좋아서 울고 내가 구원받은 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동시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불쌍해서 울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바로 그 고통입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의 그 심정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 구원의 확신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도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지 않냐는 형제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 고통도 누가 주는 것이냐? 본능이냐? 자연인이냐? 어떤 감정이냐? 아닙니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절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세요. 내 마음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누구 안에서 증명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이 성령이 주시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고통이 만약에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신은 있는데 고통이 없습니까? 기쁨은 있는데 믿지 않냐는 자들에 대한 가슴 아픔이 없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 나의 확신과 기쁨도 성령이 주시지 않는 엉터리인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지금 생겼습니다. 특별히 금년 들어와서 그 고민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교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사이즈만 해도 출석이 주일학교까지 합하면 11,000명을 넘어서니까 세계적으로 꼽는 대교회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대형화된 교회입니다.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소위 말하는 대교회 병에 옥 목사도 지금 감염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점점 감염되어 가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기쁨도 있고 예 조금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있고요. 그러면 바울이 가진 고통이 있느냐? 주님 난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런 대답이 나왔는지 압니까? 옥 목사도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의 신경 쓰고 그저 들락거리면서 참 온통 사람들만 보는 세상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다가 보니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큰데 뭐 또 뭐 전도하고 뭐 해. 있는 사람도 감당을 못하면서 이러면서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 봐도 반가운 줄도 몰라. 안 믿는 사람을 보아도 안타까운 마음도 별로 없어. 그저 우리끼리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아니란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교의 병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교의 병이 뭐냐. 교회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순종해야 합니다. 하면은 히 또 전도하래. 교회가 이렇게 큰데 왜 전도해? 비판의식이 생기는 거. 여러분 젊은이들 세계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비판의식이 생겨요. 이거 대교회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큼으로써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면 대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멘. 대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아직도 서초동에 예수 없어 망해가는 수많은 영혼들 환락가에서 반낮없이 저주받은 생활을 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고통하는 가슴에 마음에 아픔이 없다면 대교회는 살아서야 합니다. 대교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차라리 소교회 10개 100개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대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안 해도 된다는 핑계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끼리 구원받아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제가 답답해서 체가족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의 그 성분을 한번 조사를 시켰습니다. 주일날 나오는 새가족 모임, 월요일날 나오는 새가족 모임,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한 분들이 와서 5주 동안 참 아름다운 교육을 받고 은혜를 받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모임 때문에 우리 한국에 새가족 모임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들어오셔서 그 시간에 그 5주 동안 배우는 분들 성향을 조사해 두 가지 조사해요. 기성교인이 얼마 되고 초신자가 얼마냐 그 말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성적이 좋을 때는 4대 6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오신 분이 4명이면 이사와서 아니면 교회를 옮겨서 들어오신 분이 6명. 좋을 때, 성적이 좋을 때 그렇고 성적이 나쁠 때는 2대 8이에요.
우리 교회 예수 처음 믿는 사람 둘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전도를 안 했는데도 자기 발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그거 볼 때 야, 참 안 됐다. 4대 6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4대 6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2대 8로 떨어지면 이거는 참 진짜 이거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주님, 9년 전, 10년 전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사랑의 교회를. 그때는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3대 7은 유지를 했는데 3대 7. 예수 믿고 자기 발로 더 걸어 들어오시는 분 3명이면 나머지 7명은 우리 교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니면 가정에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구원해서 데리고 오신 분들이 7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교회가 되어가면서 점점 믿지 않냐는 자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지다 보니까 우리끼리 좋아하네. 우리는 바울처럼 마음의 고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전도는 내 형제, 내 동족부터 먼저 한다. 이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 형제, 내 골육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 분명히 들어있는 진리는 전도는 가까운 사람, 가장 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의 기본 원리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족이든지 회사 직원이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가청 영역에 소속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청 영역.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전해 들을 수 있는 영역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부인이 예수 믿었다고 합시다. 다른 가족들은 하나도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인이 예수 믿음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남편이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가청 영역에 들어온 거죠. 자녀들과 다른 식구들이 종종 예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은근히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가청 영역에 소속된 사람들, 예수 믿기가 훨씬 쉬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전도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내 형제 내 골육이라는 말에서 배워야 합니다. 26년 전에 제가 국민학교 학생들을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과외를 시키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과외 공부를 하던 귀염둥이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학생이 26년이 지난 최근에 참 어떻게 연율이 되어가지고 남편과 함께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26년 만에 만났으니까 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이 뭐냐. 그 당시에 그 여학생 예수를 뭐 교회는 한 번씩 나왔지만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고 가족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나보니까 부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변했어요. 그 시간에 남편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화갑니다. 일주일 내에 집안에 앉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주말 되면은 이제 답답하니까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기분 푸느라고 그냥 술을 그냥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는 곤드레 만드레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너무 다급한 나머지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로 자기 발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매달렸어요. 남자가 새벽 기도에도 나갔습니다. 뭐 생활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중생을 받았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반년이 지나자 그 병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주님 좋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일하겠습니다. 나는 화가지만은 화가로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그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디부터 전해야 될 것이냐? 예루살렘부터 전하라고 해야지.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그가 고백하기를 그 예루살렘은 바로 내 마음이요, 내 가족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자기 집안 식구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는지 부인을 위시해서 모든 가족들을 물론이거니와 자기 형제들, 양가의 부모들까지 다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순서예요, 순서. 예루살렘이 어디 있나요? 내 마음에 있고 내 형제, 내 가족, 내 이웃, 내 회사, 동료.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만명의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참으로 예수 모르는 이웃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사랑을 담고 그들에게 계속 접근하고 그들을 위하여 바울처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막힌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키우셨을까요?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전하라고 키우신 것이지 뭐 교회 자랑하라고 키운 거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웃도 전도해야 되겠고 땅 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이웃, 내 형제, 그 다음에 땅 끝, 양쪽을 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교회를 키워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큰데 또 전도냐 하고 비판하는 생각이 나면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당신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비정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해서 들어오라고 해도 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 이기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천국에는 발붙일 곳이 없어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너의 형제, 너의 동족을 위한 눈물이 있는가? 주님께서 질문할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직도 남편이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부모가 예수 모릅니다. 내 자식 중에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 이웃도, 내 직장 동료들도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 투성입니다. 주님, 이런 사람을 놓고 나 혼자 기뻐서 감사하는 것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이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아가지고는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여, 천국에 들어가서도 나 혼자 구원받아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 같이 구원받고 함께 기뻐해야 그 기쁨이 천국 기쁨이요. 그 행복이 천국 행복인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나 혼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이 못된 이기주의적인 성격. 안 믿는 사람을 보아도 가슴에 고통도 없는 이 비정한 마음. 주님 이 시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고쳐주세요. 눈 녹듯이 내 마음에 모든 얼어붙은 것을 녹여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통하면서 부르는 찬송가가 몇 개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찰스 웨슬리가 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안이 믿다가 하면서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 참으로 그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어요. 오늘 이 시간 269장 같이 내놓고 정말로 여러분 안 믿는 형제,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동료, 안 믿는 친구, 심지어 안 믿는 우리나라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저주받은 자리에 빠져 헤매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누군지 생각하십시오. 그들을 생각하고 마음으로 아파하는 양심적인 크리스찬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하지 못합니다. 함께 구원받아야 합니다. 천국까지도 내 혼자 가 있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에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고통하는 그 고통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누굽니까? 당신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안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마귀만 쫓아다니다가 저 마귀와 함께 지옥 갈 가능성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내 주변에 아직도 재물만 취하다가 그 재물 불탈 때 함께 불탈 위험에 빠진 자가 누굽니까? 죄악에 빠져서 한없이 고통하는 고생하는 불쌍한 형제 자매가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고통이 우리 가슴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고통 주여 나에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주여 있습니다. 너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 때문에 고통이 있는가 물을 때에 주여 비천한 이종부터 주님 앞에 대답을 할 수 없고 가책을 받음을 분명히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교회 밖에 버려진 수많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점점 관심을 잃어버린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내온차 성경 찬송 끼고 아무 마음의 고통 없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이 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주신 것처럼 고통도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 자신의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만큼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바울처럼 주님 앞에 양심적으로 내 자신이 그 고통 가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참다운 크리스찬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이런 양은 제대로 하나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동족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85% 이상이 주를 모르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나라 백성들 아직도 이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앞에 놓고 고통을 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의 마음속에 냉정하고 얼어붙은 것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바울처럼 동정과 사랑과 울분을 가지고 형제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고통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나가 일하는 직장에서 우리가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서 나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